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안녕 동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영업 중인 주유소가 모두 1815곳이고 이 중 셀프 주유소가 5683곳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면서 풀서비스 주유소보다 셀프 주유소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셀프 주유소가 많아지는 이유는 결국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최소 인원으로 운영 가능한 주유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름을 넣고 계산하는 모든 행위를 운전자가 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셀프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혼유 사고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혼유 사고로 인한 사고 정도에 따라 수리 비용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도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요. 그래서 이 같은 혼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 인식 시스템이 일부 주유소에서도 시범 도입이 되었다고 해서 혼유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혼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직접 찾아가 테스트를 해보고 왔습니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혼유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고 실제로 혼유를 경험했던 운전자들도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또는 마음이 급해서 그랬다는 답변이 많았어. 고속도로의 한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가 노란색 주유 손잡이를 집어들고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차가 고장나고서야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아챈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화물차 기사가 다른 색상의 주유 손잡이를 잘못 잡아서 혼유가 된 것이기보다는 애초 유종을 선택시 휘발유를 선택하는 바람에 혼유 사고가 난 가능성이 큰 거야. 즉 주유건의 색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주유소의 주유기는 유종 선택 후 다른 유종의 색상의 주유건으로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가 되질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혼유 사고가 나는 몇 가지 원인 중에는 업무용 차량과 개인용 차량을 번갈아 타는 경우와 그리고 유종이 다른 새 차를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운전자들은 아차하는 순간 혼동해서 혼유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의 셀프 주유소에 혼유 사고 예방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고 이 시스템은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를 구분한다는 건데 주유소 곳곳에 설치 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한 뒤 그 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 인식한 유종 정보를 1초 만에 주유소의 주유기로 다시 전송이 돼서 운전자에게 즉시 경고 문구를 띄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혼유 사고 예방 시스템이 운영 중인 고속도로 주유소를 내가 직접 가봤어. 역시 곳곳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었고 내가 경유 차량을 주유기 앞에 세워놓고 유종을 휘발유를 선택을 했더니 놀랍게도 다음과 같이 주유기 모니터에 경고 문구가 뜨고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게끔 돼 있어서 혹시 모니터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혼유를 예방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 다만 현재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번호는 저장되지 않고 주유 뒤에는 즉시 삭제가 된다고 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혼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유시 서두르거나 방심하지 않고 집중해서 신경 써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